조금 나오고 있어요, 이철 리포터. 예. 아, 카메라를, 난 판을 찍고 있었다.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이 못 찍으면 어떡해. 지금 줌을. 아까 그 초음파 쏜 게 좀 효과가 있나 봐. 아, 네, 아 초음파 쏴서 왔나 보다. 어. 온다, 온다. 좀 있으면 온다. 그렇지, 내려겠지, 내려겠지. 어, 저기. 어, 올라와. 저기. 이쪽에 있어, 이쪽에. 와, 너무 좋다. 그러니까, 좀만 더 가까이에서 보면 좋지. 어, 저기. 새까맣지? 바로 여기. 오, 우와, 너무 가까이 봤어. 딱 지느러미가 이렇게 빼꼼 하고 들어가는 순간. 진짜 그것도 경이로웠어. 행복해라. 이게 점점 경계를 푸는 건가? 우와, 그 심지어 저쪽은 누가? 야생 돌고래를 처음 봤거든요, 저는. 수족관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렇게 보니까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, 되게 감사한? 이곳에서 너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고래들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되게 행복하더라. 우와, 계속 나온다, 계속 나온다. 뭐랄까, 약간 벅차달까? 아, 벅차오르는 약간 감정. 경이롭고, 이렇게 야생 돌고래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막 해외 여행가서들 네. 보시고 하잖아요. 그럼. 근데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우리 앞바다에 있다는 게. 그렇죠. 아,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. 아, 우리 돌고래. 돌고래들아! 행복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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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간다! 잘 살아! 잘 살아! 저거 했어? 뭐? 성우 봤어? 봤냐, 돌고래? 봤죠. 돌고래 장관이었습니다. 진짜 봤어? 돌고래가 제일 처음에 봤는데 네. 돌고래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. 맞아요. 원래 그 방송용 카메라 들고 가면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. 네. 숨어가지고. 안 나와가지고 이건 100% 실패다. 근데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나왔어요. 마지막에 나왔어. 잡았어. 봤어요, 네. 봤어요. 봤어요. 봤어. 돌고래 있더라고. 돌고래 및 해녀와의 만남으로 제주도를 몸소 느낀 병만족.